시다 로보틱스 주니어 아카데미 챕터 2 드림 시퀀스 1 골뱅이 카멜레온 중학교 에피소드 1A 01APR 2021 학교가 시작되기 몇 분 전에 서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다 로보틱스 주니어 아카데미 위 2016-2017 학년도 올해의 7학년 학생 운동 선수의 이상적인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7학년 소년 3명이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다 로보틱스 주니어 아카데미는 비조직적이거나 조직화된 스포츠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하거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이었고 학교를 버리는 개념은 침체와 싸우는데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게임 다운로드 해변에는 학교 순찰이 없었습니다. 모래가 너무 부드러워서 순찰용 골프 카트가 막혔습니다. 학교 시간 동안 서핑하는 지역 아이들을 쫓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실제로 순찰대는 우리를 관광객으로 여러 번 착각했습니다. 그 장난은 빨리 늙었다.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7시 30분 서핑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청록생물과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늘은 85번이 바람과 함께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밝은 햇살과 높은 풍속은 서핑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 관광객만 서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성인이 이른 아침에 서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관광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장비는 새롭습니다. 그들은 안전장치로 그것을 과장했습니다. 그들의 보드가 긁히지 않았고 흥분해 시끄럽게 비명을 지르는 것은 서핑을 한 현지인과 분리되었습니다. 나는 마우이와 카이 사이에 서 있었다. 둘 다 나보다 약 1인치 더 컸습니다. 우리는 셔츠도 없고 신발도 없었습니다. 우리 반바지는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보드에 발목끈을 달았고 오른손으로 똑바로 세었습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해안선에 쉬는 돌진하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낮은 우리 마음으로 악마의 옹호자를 연기했습니다. 15분 동안 서핑을 하다가 아카데미로 달려가는 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장 질피. 논문제본 또는 드라마 키는 우리의 젖은 머리카락과 반바지 때문에 짜증을 낼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우리 색과 다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아니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고 우리 자신의 일을 하고 싶을 때마다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서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발목에서 줄을 떼어내고 보드를 팔에 메고 코코모 해변의 모래 언덕에서 약 4분의 1마일에 있는 주요 도로로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하얀 모래가 우리 발밑에서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길은 우리와 다른 지역 주민들이 수년에 걸쳐 땅에 달아 없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은 길을 잃고 우연히 발견하지 않는 한 이 길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길의 양쪽에는 덤불, 관목, 꽃, 묘목, 기타 잎사귀, 덤불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꿀벌, 도마뱀, 캠프 네임리스, 설치류가 뒤섞였습니다. 개, 거북이, 깃털이 달린 생물의 발자국과 발톱 자국이 모래길을 따라 분명히 눈에 띄게 보였다. 언덕 꼭대기에서 자동차 게임 다운로드 비치 드라이브는 해안과 평행을 이룬 다음 해변의 서쪽 끝에서 길을 따라 약 5마일 왼쪽으로 휘었습니다.
각 방향에 2개의 차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선은 일반적으로 주차된 자동차와 관광버스로 채워졌습니다. 길 양쪽에는 주유소, 호텔, 민박집, 게스트하우스, 선물 가게, 해양 임대 회사, 식당, 커피숍, 아이스크림 가게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게임 다운로드 비치 드라이브의 비즈니스는 관광으로 번성했습니다. 맨발로 셔츠를 벗고 보드를 품에 안고 길을 건너 카이의 가족 사업인 메리타임 렌탈스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부모, 성인 두 형제, 조부모는 30년 넘게의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일상적으로 업무 시간 동안 고객은 장비를 대여하거나 반납했습니다. 우리는 카이의 조부모님이 장비를 수리하고 있는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윙크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지정된 선반의 보드를 쌓고 학교 물건을 꺼내고 티셔츠와 슬리퍼를 입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아카데미의 택시를 탔습니다. 시다 로보틱스 아카데미는 호놀룰루에 번화한 비즈니스 지구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다른 비즈니스 건물과 혼합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카데미가 또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구조는 완벽한 입방체 모양, 너비 1평방 마일, 높이 15층이었습니다. 옥상과 연결된 4개의 커다란 검은 색 창문이 있는 디자인은 시네플렉스, 거대한 야외 수영장, 정통 해변 모래가 있는 몇 개의 배구 코트, 몇 가지 상점 및 여러 식당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센터로 사용되었습니다. 1층은 거리 출구였습니다. 아래 5층, 위 5층과 옥상이 있었습니다. 학생이나 성인 연구원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몇 가지 절차와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호놀룰루 블러바드 거리에서 정문을 지나면 완전히 자동화된 타원형 리셉션 데스크를 만났습니다. 로봇 접수원인 에드 씨는 현관문으로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얼굴과 눈에서 시작하여 여러 번이 스캔을 제출하기 위해 하나씩 진행하여 지정된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지문과 DNA 매칭, 내가 마지막이었다. 낙담하면서 나는 에드 씨, 나야. 형식화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매일 나를 본다, 고 불평했다. 에드 씨는 모든 시다 로보틱스 아카데미 학생과 성인 연구원이 합격해야 하는 모든 시다 로보틱스 아카데미 학생을 위한 통합 자동화된 잔류 전산화 이오르카라는 보안 자동화 장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로봇의 머리가 트로이 목마의 머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MR 에드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25개의 트로이 목마 머리가 있는 이오르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앙역인 이오르카 13에 있었습니다. MR 에드 13이 말했습니다. 안 돼, 파트너. 예외 없음. 바이오칩은 사례별로 무시됩니다. 우리가 접수 데스크를 지나면 파란색 엘리베이터를 타고 학생들을 교실층과 학생연구원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학생과 일부 성인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앞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카데미 유니폼을 제대로 입은 5명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저항 시다 로보틱스 주니어 아카데미 챕터 2 드림 시퀀스 1골뱅이 카메라